귀여워. 우리나라 개구리가 최고예요. 화투푸도 귀엽긴 하지. 우리나라 토종 화투푸. 안녕, 브리니들 부릅니다. 네, 오늘은 짜잔, 여기 앞에 보이는 청개구리입니다. 와, 이 아장아장 우리나라에서 귀염을 사로잡고 있는 이 청개구리는 해외에 있는 우리 화이트 트리프로그나 화이트 리프로그 이런 친구들을 매우 흡사하게 생겼습니다. 자, 우리나라 농가 밭에 한 4, 5월 달부터 굉장히 울음소리도 많고 쉽게 접할 수 있는 청개구리인데요. 자, 이 친구를 제가 우리 구독자 어린 친구한테 선물을 받았어요. 제가 직접 받은 건 아니고 촬영을 하고 왔는데 샵에 선물을 주고 갔다고 합니다. 자, 우리 어린 친구들의 순수한 마음에 이런 친구들을 어떻게 잡았는지. 어쨌든 너무너무 감사한데요. 여러분들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친구는 청개구리이지만 수원 청개구리라는 친구들을 특정 지역에서 채집이 되는데요. 그 친구들은 청개구리랑 수원 청개구리랑 울음소리가 다르다고 합니다. 외관상으로는 알수 없고 울음소리를 녹음해서 동시에 틀어서 다른지 맞는지 그런 식으로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사실 그렇게까지 소리만 조금 차이가 있을 뿐인데 그걸 굳이 종을 구분해야 되는지 살짝 의문입니다만, 어쨌든 수원 청개구리는 개체수가 굉장히 없기 때문에 보호종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청개구리를 이 친구들은 사육이 가능하고 유통도 가능하지만 우리 친구들은 수원 청개구리를 발견 우리 청개구리를 발견한다면 풀어주는 게 좋겠죠? 자, 어쨌든 이 친구는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정성스럽게 기를 예정인데요. 이 친구들은요, 자, 여기에 보이는 제가 키우는 독화살 개구리 있죠? 짜잔, 안녕. 이 친구는 트라이컬러. 자, 저 친구는 범블비. 그다음에 여기 얼굴만 내밀고 있는 파란 색깔의 아조레우스 독화살 개구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이렇게 다트포록이라 해서 독화살 개구리가 피부에 독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는 이 청개구리가 독이 있습니다. 자, 그 말은 즉슨 무엇이냐? 복성에 유념하자 이거인데요. 이 친구들은 진짜 서로 친하게 너무 잘 지내요. 범블비가 가끔씩 트라이컬러를 괴롭히긴 하지만 이렇게 물을 뿌려주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오늘 이 청개구리를 어디다가 기를 거냐면요, 바로 제가 여기서 키울 겁니다. 바로 비바리움인데요. 짜잔. 현재 여기 물속 안에는 구피도 한두 마리가 있고, 자, 여기 안에 미스테리 가재, 마블 가재, 치 가재도 몇 마리가 삽니다. 체격 이상으로 굉장히 먹성이 굉장히 좋아요. 오, 야야야. 계속 굴리네. 자, 그래서 이 똥들을 제가 이 비바리움에서 할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할 거긴 한데 도움을 줄 친구들이 있어요. 바로 톡톡이라는 친구들입니다. 자, 미안한데 좀만 기다려줘. 아, 미안해. 아, 알았어, 알았어. 여기다 올려줄게. 계속 굴리네. 자, 좀만 기다려봐. 여기는 레드아이트 아머드 스킹크 사육장인데요. 자, 제가 어떤 것 때문에 여기 왔냐면요, 바로 이 흙에는 톡톡이라는 게 지금 현재 살고 있습니다. 자, 여기 자세히 보시면 하얀 거 보이세요? 자, 저 친구가 톡톡이라는 친구인데 파충류나 다른 양서류들, 그리고 부패되고 있는 똥 같은 것들을 다 모조리 분해시켜줘서 냄새도 안 나고 자기들 번식하는데 영양분으로 씁니다. 자, 많지가 않지만 괜찮습니다. 여기에다가 이렇게 세팅을 해주고 이 톡톡이의 먹이를 여기다가 챙겨줄 겁니다. 그러면요, 나중에 이 징글징글해 보이는 이 톡톡이들이 비바리움 안에서 서식을 하고 토착을 하게 되면은 아무리 많은 청개구리가 똥을 싸고 많이 먹어도 사육장이 청결하게 유지가 될 겁니다. 네, 잘안 보이시겠죠? 그래도 꼼틀꼼틀 잘 기어다니는 친구들이 톡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래 기다려준 우리 청개구리 친구들 뚜껑을 열어서 풀어볼게요. 난리도 아닙니다, 진짜. 너무 활발해요. 야야야. 자, 근데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초록색형이 있고 좀 갈색형이 있는데 그냥 개인적인 차이일 뿐이지 같은 청개구리 종류입니다. 두 가지 패턴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다큰 사이즈예요. 자, 이렇게 키우게 되면은 내년 봄쯤에 아마 산란을 할 거예요. 이 안에 수컷 암컷이 있다면요.
이 친구는 약간 두꺼비 같이 생겼지만 청개구리 맞아요. 자, 이렇게 하루 정도만 뒀다가 저녁부터 먹이 주면 굉장히 잘 먹을 거예요. 자, 좋니? 넓지 아까보다? 아마 친구들이 돌아다니면서 자리를 잡고 아마 여기 적응을 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귀여워 배때기. 자, 톡톡이는요 이렇게 죽은 곤충을 한 마리씩 넣어놓으면 이게 부패가 되기 직전에 냄새를 맡고 톡톡이들이 와서 영양분으로 삼고 이 친구를 분해를 시킵니다. 아,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우리나라 공벌레나 쥐며느리도 투입해도 좋습니다. 자, 해서 오늘은 청개구리를 선물을 받아서 이렇게 제가 키우게 되었는데요. 우리 여러분들도 청개구리를 만약에 채집을 하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좀 깔끔하고 넓고 이렇게 수영장도 있는 좋은 환경에서 키워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에 봐요. 안녕. 요시. 비바리움이 정말 정말 깨끗해질 겁니다.